한 줌의 곡식은 농부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긴 여정을 거친다. 수확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꼭 들어찬 나달 사이에 낀 검부러기를 골라내야만 곡식은 사람을 살찌우는 음식이 될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곡물에 섞인 쭉정이나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날려보내려면 풍구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큰 사각형의 몸통 안에는 여러 개의 바람개비를 달아 축을 돌리면 큰 바람이 일어 알곡을 고를 수가 있다.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만 꽤나 효율적인 이 풍구는 한 시간에 별을 20가마 정도 선별할 수 있다고 한다. 풍구는 지역에 따라 풍로, 풀무, 풍차로도 불리고 북악이에서는 부채와 같이 바람이 인다고 하여 양선으로, 농정 차료에는 풍선차로 표기되었다. 세차게 돌아가는 풍구바람에 농민들의 근심도 날아갔으면 풍구 아래 알알이 떨어지는 옹굴찬 곡식을 담으면서 한해 농사는 또 끝이 난다.